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병자월 갑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 제가 제사주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일관별 운세 올릴 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빗나가야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맞는 날은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오히려. 제 일간 운세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저는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제 방송들 보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유, 오늘 저녁 끝까지 참 기분이 다운되네요. 네, 그래도 밤 10시부터 또 제가 방송을 또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거 녹화본 올려놓고 방송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기운 차리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니까 그죠? 병자월이 좀 뭐랄까 이게 해월 다음에 이제 병자월 바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7일 전후부터 시작이 됐죠. 7일 전후부터 시작해서 이 임수가 이제 거의 이제 공기가 빠졌어요. 공기가 빠지고 얘가 이제 들어오겠죠. 전에 이 개수가 오면 또 어떤 또 에너지 작용이 일어날지 좀 가히 좀 기대가 되는데 씨앗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예. 이 씨앗이 어떤 시한폭탄이 될까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좀 되고요. 일단 다음 걸 준비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강력한 화를 쓴다거나 사람들마다 역시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게 전체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항상 보잖아요. 자시에서 해시까지 흘러가죠. 오늘의 주인공은 갑목이고 한번 살펴보죠. 말 나온 김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천간부터 한번 적어보죠. 오늘은 해도 있고 밭도 있고 식신이 되고 병화는 기토는 재성이 되죠. 그것도 정제가 되고요. 네, 자수에서 지금 튀어 올라온 게 없단 말이죠. 자수 안에서 튀어 올라온 게 없어서 좀 깝깝한 날인데 그래도 이제 지지를 봐야 되니까 지지는 어떻습니까? 지지는 해수, 자수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신금이 왔네요. 겨울이죠. 겨울의 나무는 어떤가요? 어떤 재료로 쓸 거를 또 상상을 합니까? 이걸 사람의 사주로 본다면. 근데 사람으로 보면 안될것 같아요. 오늘 저는 지금 이걸 에너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해수. 그쵸? 인성이죠. 둘다 인성인데. 그리고 신금 반갑지 않다 그랬죠. 네, 편관입니다. 반갑지 않다고 한 이야기는 임묘진 때 갑목이 원래 왕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해자축에서 시작이 돼요. 갑목의 기운은 여기가 장생지가 되고 이제. 자월이 목욕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다시 한번 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쭈글쭈글해요. 에너지가.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서 죄송한데, 쭈글쭈글, 쭈글이. 이게 에너지가 강한 편이 못 되고요. 갑신이잖아요. 이게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끊기는 거죠. 근데 지금이 무슨 달입니까? 목욕지죠. 목욕지도 역시 강한 건 못 돼요. 장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형상? 예, 오늘의 에너지 자체가 그래요. 껍데기만 있어요. 뭔가 내실이 없는 하루? 에너지 자체가? 빈 껍데기. 이미지 소비하는 날. 좋은 날은 아니네요. 뭔가 실속 있게 갖춰지는 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쭈글쭈글한 날입니다. 쭈글쭈글한 날. 예쁘지 못한 날. 실적을 보고하기도 알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쭈글쭈글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갑목 일간입니다. 네, 갑목 일간 분들은 비견이 절제에 놓였죠. 이걸 안 봤을 때도 아까 제가 절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동료가 갑자기 퇴사를 해서 회사를 떠나거나 혹은 새로운 직원이 조직에 갑자기 들어옵니다. 또 이 갑목일간 분들의 주변 이 곁에 있는 인맥들이 싹 물갈이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당황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정된 흐름이고요. 어차피 겪을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휙휙휙 바뀌는 날이에요. 그리고 을목이죠. 을목분들은 겁재가 태지에 앉은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불안한 날입니다. 뜬구름 잡는 또 상황은 되도록 을목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일이라던가 사업 같은 것은 뒷마무리가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찍 퇴근하지 마시고 조금 앞뒤 상황들 좀 정리 좀 하시고 내일 업무 하셔야 되는 거, 뒷마무리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편인이 병재 놓인 날인데요. 계약이라든가 물건 사는 구매권 혹은 사람들과의 거래권, 거래처와의 일, 이런 부분들이 공적인 일들이 전부 보류되거나 지연되거나 좀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누군가한테 경쟁에서 밀려서 순위가 뒤로 한참 밀려나서요. 본인의 일 처리가 그 순위 밀려난 것 때문에 늦게 처리될 수가 있는 하루예요. 원래 받아야 한 물건이 있거나 원래 처리받아야 하는 안건이 있는데, 그 처리되는 것이 원래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가 됐었다면 이번에는 3-4일 정도나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에서 많이 밀렸다는 거죠. 병화분들이. 이제 정화 볼게요. 정화분들은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업무 내용 중에서 놓치는 걸 많다는 뜻이고요. 또 본인이 업무에서 이해를 못하시거나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능숙하고 노련한 분들도 오늘 실수가 나올 수가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인 정화분들께서는 오늘 특히 정신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토를 보겠습니다. 네, 무토분들은 오늘 편관이 병제 놓인 날인데요. 결혼을 하신 무토 여성분들은 오늘 남편분을 좀 챙겨주셔야 돼요.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토분들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인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막 손 놓고 그냥 그 상황을 봐야만 하는, 손해를 보는 좀 부정적인 날이죠. 오늘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정관이 목욕지에 놓인 날인데요. 이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토 분들. 우연히 자주 들리는 커피점에서 이상형을 마주치게 돼서 두근두근두근 할 수 있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힐 수 있고, 또 감정이 이성을 누르는 사건과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한테는 상당히 이 기토 분들이 이제 계절을 떠나서 상당히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겨울에 태어났던 여름에 태어났던 그건 상관없이 오늘 하루 자체가 단점이 많이 튀어올라오는 하루입니다. 자, 기토분들 힘내시고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편재가 걸록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금전 변화가 긍정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 변화가 심하게 업이 될 수 있어요. 연봉이 형편없었던 분들은 연봉 인상을 회사에서 일찍 통보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승진이 될 수 있어요.
확장은 아니고 이걸 이제 오늘 알게 되는 날이죠. 또 금전적으로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경금분들은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제가 제왕제 놓인 날인데요. 식사라던가 커피 같은 것을 사업처나 이게 본인이 계신 그 조직에서 과하게 본인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조직이나 또 일터에서 본인의 입지, 포지션이 굉장히 소외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돈은 돈대로 쓰고 굉장히 무리를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좀 사람들의 어떤 냉담한 시선 이런 것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금분들 좀 오늘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임수 볼까요? 네, 임수분들은 식신이 장생주 놓인 날인데 오늘 일적으로 500%, 1000% 풀파워를 발휘해야 되는 날이고요.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자신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또 업무를 그냥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임수분들 중요한 거 진짜 제대로 했다는 티를 내셔야 돼요. 업무 파일, 엑셀 파일들, 보고서 파일들, 결산 파일들 이런 것들 실적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실적을 정리한 파일이 더 중요하고요. 일 자체보다도 내가 어떻게 일을 했다는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기록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수 볼까요? 계수분들은 상관이 사지에 놓인 날인데요. 생계에 굉장히 타격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어떤 지적인 활동은 굉장히 왕성할 수 있지만 일터라던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대로 어퍼컷을 먹게 됩니다. 어퍼컷은 한방 먹는다는 얘기죠. 강한 한방이 오늘 계수분들이 먹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똘똘한 신입사원에게 한방 강하게 먹을 수도 있고 회의 시간에 어떤 분의 날카로운 질문에 내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대답을 못해서 좀 쪽팔리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다운돼 있어서 운세 작업 자체가 많이 더디었고 신나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요. 여러분들 항상 운이란 건 그렇죠. 고저가 있죠. 예,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만큼 저도 힘내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렇게 변함없이 에너지는 돌아갑니다. 저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에너지고요. 여러분들이 먹고 계신, 드시고 계신 음식들 그리고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에너지를 또 충전을 또 받게 되시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운을 들여다보는 부분을 매일매일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운세 영상 때도 뵙겠습니다. 네, 1월달 운세 작업 아직 못했는데 제가 조만간 짠 하고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